예, 지금 방금 문 열고 들어오신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입수 소장과 함께 매드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뭔가 진전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낳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다.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 이 이슈를 갖고 온 게 요즘에 뭐 트럼프랑 바이든의 토론에 대해서 지금 며칠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토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 보고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또 누구였죠?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서 이게 벌어진 거다. 어허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으면은 푸틴이 나를 존경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도 못했을 거라고 비아냥을 댔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바이든은 벙찐 표정을 짓다가 점수를 잃은 거예요. 대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해서 당신이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그것만 반복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트럼프가 그 다음 워딩으로. 네. 뭐 저기는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맘대로 하게 냅둬야 된다고 해놓고 트럼프는 또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내가 끝내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끝낸다고 해서 아무리 뭐 푸틴하고 저기 뭐 바이든보다는 푸틴하고 트럼프가 친하긴 하잖아요. 옛날부터 뭐 여러 가지 친밀도가 예, 있어요. 루머도 있었죠. 네. 예, 뭐 사상은 틀린데.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푸틴이 뭐 트럼프를 봐줘서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핵심은 그거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돈이 싫다는 거죠. 네. 트럼프가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끝낼 수도 없을 뿐더러 끝낸다는 게 바이든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를 나는 막겠다는 거죠. 그렇죠. 왜 미국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느냐. 우리나라한테도 계속 방위비 올리기 인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사드까지 대줬는데 뭐 그런 운영 비용이나 이런 거는 너네가 해야지.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겉에 워딩만 보면은 전쟁이 끝나버리면 방산주가 안 좋겠는데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미국이 돈 내기 싫으니 너네가 더 많이 내라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라. 예. 예, 그런 얘기죠. 바이든이 대응한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바이든이 그거 거기서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아, 그러면은 당신 말처럼 하면 만약에 그러면 푸틴이 더 나가가지고 저기 폴란드까지 오면은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폴란드도 그렇고 옆에 나라들이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네. 핀란드조차도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이 방위비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더 갈 거란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예, 이미 뭐 계속 요구를 할 테니까.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다 지금 군사비 되게 뭐 대폭 인상하고 있죠. 확대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기회는 계속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이 지금 뭐 예를 들어 하이마스가 대표적이잖아요. 하이마스를 100% 공장 가동률로 돌려도 폴란드가 요구하는 걸 줄 수가 없으니 그게 천무로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게 뭐 천무의 능력도 뛰어난 것도 있는데 하이마스의 빈자리를 그걸 가져간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이쪽 방산에 저기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뭐 조기에 종식을 시키든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미국은 빠지든 그래도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위 산업의 확대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구멍은 계속 커진다.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낫겠네요. 트럼프는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세계 그러니까. 경찰로 그만 하고 예. 군대도 몇 개 뺄 테니까 네, 네. 니네 전쟁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죠. 니네 돈으로. 우리 국민들 돈 빼지 말고. 네. 그러니까 근데 니네 돈으로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로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아까 전에 천무도 그랬고 장갑차도 그랬고 뭐 포도 많이 했는데 장사포도. 뭐 전차도 그렇고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좀 나르는 쪽으로. 이거는 조금 더 공군은 좀 더 훨씬 고난이도의 고부가 가치고 그쵸? 네.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가 다가가지 못하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라고 해서 파는 것도 실제로 국산이 아니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코리아인데 네. 핵심 심장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국산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국산 엔진의 꿈을 이뤄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이룰까 말까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화그룹이랑 두산그룹이 지금 선두에 나선 것 같은데 네.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럼요. 지금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국산 이런 항공기 엔진 이쪽에서 네. 우리나라 수준은? 일단은 전 세계 독자 항공 엔진 기술력이 딱 6개국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뭐 인터넷 댓글 찾아봤더니 뭐 여기서도 또 중국을 또 막 사실 그럴만 하잖아요. 우리 알리테무에서 물건 시켜보면 어떤 분이 마우스를 시켰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상자에서 언박싱 하자마자 우수수수 다 분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예. 어쨌든 중국이 자체 엔진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빠진 일본이 예. 거의 지금 자체 엔진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다는 자위대 항공기들은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든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한중일 중에 우리나라만 지금 못 가고 있는 수준이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퍼센트지로 하면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괴리가 좀 있네요. 예, 70%가 뭐 수치가 높을 수도 있지만 이게 격차가 상당히 심한 네. 거죠. 그리고 여기에 단위가 여긴 단위가 다른데 이 15,000 IBF라고 파운드 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만 이상이면 전투기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이상 엔진을 만들어야 전투기의 엔진을 국산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전투기랑 항공기는 다르잖아요. 그럼요. 항공기 엔진은 만들 수 있는데 만 이하라도 힘이 더 센 만 이상 15,000급 이걸 만들어야 터보팬 엔진으로 전투기에 탑재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구상하는 게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15,000파운드 힘급 터보팬 엔진 개발 완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6년 남은 거네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지금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그 난관이 필요하겠죠.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KF-21이죠. 한국형 전투기. 네. 여기에 들어간 게 바로 15,000파운드 힘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 또 우리가 조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대부분 뭐 국산화 했다고 해도 결국 엔진만큼은 아직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2030년대 중후반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안에 이제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이게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면 이제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100% 국산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거에 대한 일단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나와서 뭐야 계약했는데 국산 기술이야? 그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따와서, 그러니까 그거죠.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네. 택시 운전을 할 줄 아는데 그 면허를 따왔기 때문에 면허 라이센스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고 네. 그 면허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면허를 내 맘대로 못 따는 거예요. 네. 그 면허가 내 면허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난 겉으로는 난 택시 드라이버인데 실제 난 진짜 리얼 택시 드라이버가 아닌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외 도입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KF-21 여기에 미국 G사의 F414-400K 엔진이 탑재되는데 바로 이게 G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빌려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 1 사업장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들긴 하는데 라이선스가 G에 있다 보니 이거를 국산 전투기라고 KF-21을 만들어 놓고도 그거를 마음대로 수출을 못해요. 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가르려고 KF-21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혼자 계약을 못 맺어요. 그렇죠. GE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GE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문제 혹은 유출이 돼도 괜찮은 일반적인 거라도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예를 들어 원자력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한국형 원전 하는데 실제로 한국형 원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걸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산화시키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방산 이쪽 분야의 현재 좀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 가야 될 길이긴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커진다고 할 경우, 특히 이제 만약 트럼프가 재선이 돼서 글로벌 국가들의 이 군사력 증액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망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 있고 또 납품 빠른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K 방산 쪽이 굉장히 좀
뭔가 이 잠재적인 능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좋아요. 찍어내는 능력. 네. 생산 능력이라고 하죠. 네. 옛날에 무슨 저 RTS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보면 롤도 마찬가지고 물량을 진짜 빨리 뽑아내는 네. 사람이 나중에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작용했던 것이죠. 휴전 상태라 지금 종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생산시설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미국이 못 받아주는 그 생산 능력을 우리나라가 지금 받아낸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아픔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된 거고 여기서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면허들만 있으면 생산 능력은 굉장히 빠르니 납기를 줄여서 빨리빨리 납품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약의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전차에서도 뭐 에이브람스 전차랑 그 호주에서 할 때 우리가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는데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독일 전차를 제치고 호주에 그 사막에서 다니는 거미 그 전차를 우리 걸로 지금 호주 육군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아마 그것부터 작용하지 않았을까. 독일보다는 우리나라가 뭐 더 낮은 가격일 수도 있는데 높은 가격이더라도 더 빨리 뽑아서 그렇죠.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게 독일보다 앞서는. 예, 폴란드가 이제 우리 전차하고 K2표 전차하고 K9 자주포를 선택을 했던 이유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하냐 했을 때 뭐 독일이나 이런 데들은 뭐 몇 년 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내년부터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니 당연히 당장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탱크나 자주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한국밖에 못하니 당연히 한국 거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이나 일본은 그리고 예전에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막 그렇게 일본도 지금 자위대를 뭐 크게 해서 군대로 만들려고 네. 하고 있지만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한테. 일본하고 독일에 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그럼 이런 어쨌든 이제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될 네. 상황인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합니다. 소재라고 합니다. 아까 전투기 엔진에 돌아가는 소재가 7, 80개 소재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소재 중에 한 17개, 18개 소재밖에 국산화로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만들려면 일단 국산화해서 만들려면 재료가 그러니까 그거죠. 또 중국집 얘기하지만 볶음밥을 만들려고 하는데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단 확보를 못한 거예요. 국산 재료를. 이 양파, 무슨 당근 이런 게 다 외국 재료예요. 예. 그러니까 볶음밥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도 이걸 마음대로 못 파는 거예요. 재료가 예. 다른 나라 거라. 그래서 6월 2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랑 방위사업청이 현대로템 기술연구소에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무슨 로드맵이냐면 5대 첨단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예. 여기서 나온 게 첨단 항공 엔진 소재 그리고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 무인기 탑재용 다대역 송수신 모듈 이게 대표적이거든요. 전부 다 방산 쪽이에요. 지금 전부 다 방산 쪽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5대 첨단 방산 분야 핵심 기술의 60개를 선정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전부 다 아까 보면은 전장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핵심 소재 기술로 네.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서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빨리 그 소재를 국산화하고 그냥 그 소재를 국산화해서 100% 국산 소재로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 아까 만들었던 6개국에서 이제 7개국, 8개국제 국산 엔진 회사가 돼야 KF21이든 뭐 KF22이든 명칭은 뭐 보람에든 만들었는데 실제 엔진이 다 GE 거를 뭐 라이선스 따고 이래서 수출을 못하는 이런 진정한 그 국산화가 안 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죠. 지금 2030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목표가 꼭 달성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굉장히 방산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대출도 잘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구인 공고를 안 올리잖아요. 방산 채용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경력직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인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때 우리 그 밸류업에서 봤듯이 네. 그런 식의 모습이 지금 일어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라고 이제 들어보실 텐데 그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사고도 좀 많아서 굳이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비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공기,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을 직접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 K방산이라는 거에 정말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간이 걸려도 가야 될 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군의 항공기 엔진. 네.
그리고 헬기, 네. 헬리콥터, 그 수리온 엔진, 네. 그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했어요. 근데 거기서 아까 15,000으로 힘을 더 높여서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를 국산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성남공항에서 떠가는 그 항공기랑 헬기는 됐는데 빠르게 날아가서 타격하는 전투기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거는 더 고난이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트토크에서는 방산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대한 정말 이게 이제 언제쯤 현실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